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슬로우 고고 연습곡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연습할 곡은 최양숙의 가을 편지입니다. 기본적인 주법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순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악보가 보이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마디를 보시면 시작하는 도돌이가 있고 세뇨가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쭉 가다가 이제 16번째 마디에서 다시 도돌이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마디부터 다시 쭉 내려가다가 13, 14, 15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17번째 마디로 건너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간주도 하시고요. 21번째 마디에서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마디로 가면 되겠죠. 거기에 세뇨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3절을 쭉 하시다가 14마디에 있는 투 코다에서 코다가 있는 22마디까지 건너뛴 다음에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좀 많이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음악을 따라서 악보를 이렇게 차근차근 잘 보시면 잘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노래에서 새롭게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B 마이너 세븐스 코드입니다. 자, B 마이너 세븐스 코드는 그 전에 배웠던 B 세븐스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손가락이 5번 선 E프렛 근음이죠. 3번 손가락이 3번 선 E프렛, 4번 손가락이 1번 선 E프렛. 자, 사용하지 않는 1번 손가락은 이렇게 뻗치지 마시고 이렇게 근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선은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서 소리를 안 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신경 쓰다 보면은 나머지 줄들도 소리가 같이 안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코드 음이 소리가 나는 게 우선이겠죠. 이게 잘 잡히시면 엄지손가락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6번 선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에 나오는 새로운 코드 체인지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7th 코드와 B-7th 코드의 체인지입니다. 자, D7th 코드죠. 자, B-7th 코드는 2번, 3번 손가락을 D7th 코드에서 그대로 두 줄씩 올리면 요 모양 같죠? 줄은 바뀌지만 두 줄을 그대로 건너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4번 손가락을 누르시면 B-7th 코드로 바뀌게 되겠죠. 자, 두 박자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해볼 코드 체인지는 B-7th 코드와 A-7th 코드입니다. 자, 이 연습도 두 마디씩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습해볼 코드 체인지 연습은 A-7th 코드와 B마이너 코드입니다. 아직까지도 B마이너 코드가 잘안 잡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B마이너 코드를 제자리에서 누르고 떼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A마이너7과 코드 체인지 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은 한마디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와 21번째 마디 보시면 기본 주법으로 치다가 세 번째 박에서는 이분음표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박자에 노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가을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점선으로 박자 노래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이제 박자하고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1번에 있는 16마디. 여기도 뭐 같습니다. 똑같이 연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주가 시작되기는 17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다가 있는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자, 22마디죠. 코다가 붙어 있는 22마디의 D7 코드는 그냥 네 박자를 연주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G 코드가 있는 23마디는 온심표가 있으니까 오른손을 기타 줄에 다 대어서 소리가 나지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에 G, C, D7 있죠. G 코드는 두 박자. 하나, 둘, C 한 박자, 셋, D7 한 박자, 넷. 그 다음에 마지막 25마디. 24마디부터는 이제 리타르 단도가 있으니까 곡의 템포를 조금씩 느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2마디부터 리타르 단도를 적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리타르 단도를 적용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자르기를 켜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리타르 단도를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주가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래들은 가사가 조금 더 부각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타가 너무 소리가 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 전주나 간주는 기타를 조금 더 세게 치셔도 괜찮은데요.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노래를 잘 받쳐줄 수 있도록 기타가 가볍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